안녕하세요. TBQ 옥상에 참외 심어놓은 곳에 나왔습니다. 봄에 참외 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참외를 올려서 맛있게 참외를 수확해서 따먹는 중입니다. 이 녀석들 참외가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참외 삼형제 그 같은 때에 태어난 첫 번째 애들 참외 삼형제 애들입니다. 나르는 양탄자도 아니고 빗자루를 타고 참외 넝쿨이 올라갔습니다. 원래의 참외 밭입니다. 심어놓은 거 서치로 뽑은 박스는 동네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흙이랑 부산물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참외가 빗자루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싱싱한 참외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빠져서 열려있는 참외들, 아이고야,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녀석은 뭐가 부족했는지 집동 참외가 되어버렸네요. 자식이야, 아이고, 곱게 좀 빠지지. 왜 집동 참외야? 아직도 순이 싱싱하면서 꽃들이 엄청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개 뜨는 녀석들은 그저 순을 질러버리면 됩니다. 그건 고개 뜬 녀석들 지금 순들이 전부 잘려 있습니다. 고개 빳빳하게 뜨는 녀석들은 바로 손톱으로 질러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되면 잘 자라고 참외가 아주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 한 보름 간격으로 밭에서 쓰고 남은 NK비료라든가 아니면 고추 토코 조금씩 갖다가 보름 간격으로 살살 위에다가 뿌려주면서 그냥 물을 이렇게 주면 참외 잘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참외 두 개가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이입니다. 오이 세 개를 이렇게 초봄에 심어 가지고 줄기를 끝에까지 저기 근에 끝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잡아내리고 해서 계속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가 싱싱한 오이가 몇 개야 마디
마디 마디 보이시죠? 마디 마디마다 오일을 달고 있습니다. 저 녀석은 근에 끝까지 올라가서 발롱거리고 있네요. 얘들도 저 정도 올라가면 다시 밑으로 이렇게 잡아내려서 순을 이렇게 동글게 동글게 이렇게 가만 내리면 됩니다. 아유, 가만 내리는 저 순 저기가 몇 메다? 한 5, 6메다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가만 내려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아유, 마디마디 전부 오입니다. 오이 옆에 참외. 오이는 이렇게 곱게 3개. 3개입니다. 오이 3개. 곱게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참외는 이렇게 옆으로 덕을 만들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몇 년간 쓸 수 있죠. 해년마다 참외만 심으면 바로 이 덕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